1박 2일의 19년 기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배달을 갈지를 정하겠습니다. 도시야! 아무나 고르세요. 예! 아직 못 정했습니다. 천천히 차차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왔다 수진아 삼촌 왔다 잠깐만 가시오 가시죠 야 또 또 왔다 이번 아! 이번 동구 삼촌 왔다 뭐야 지연아 오 또 살았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그럼요 예. 오 수찬이 어디 갔어 힘들어 힘들어 안녕 안녕 야 많이 컸다 금방 이렇게 크냐 응? 일로 와 인터뷰하게 안녕하세요 동구삼촌 동구삼촌 왔다 안녕 안녕 동구삼촌 왔다 아이고 씨 뭐하냐 자 우리 수현정리 지르러 가보네 차수찬님과 인터뷰하고 수진이하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 아 맞네 우리 차수찬님을 만나러 왔구나 맞습니다 차수찬님 아 근데 저기 저기 그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이구 생각해봤는데 아니 한 팀은 해야지 세 명이 게스트를 정확하게 2회분을 책임졌는데 가위바위보 지금부터 세 분이 함께 1박 2일 출연자 중에 두 분을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오면 되는데요. 출연자 중에, 역대 출연자 중에, 그죠? 예, 그렇죠. 저희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 고마우신 분들께. 그런데 룰이 하나 있습니다. 아, 룰이 있어요? 예, 출연자를 만난 후 미션을 성공해야 이제 인정이에요? 아, 또 미션을 해야 돼?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 룰렛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가 뭐야? 10주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1박 2일 베스트 게임 5를 선정한 거고요. 그 사람을 이겨야 된다고? 네,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할 분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야, 그럼 안 되겠다. 미안하지만 너네부터 해야겠다. 그래, 그래. 자, 이거 안 되겠다. 자, 세 명. 야, 이게 이리 와, 고맙습니다. 이리 와. 안 되겠다. 이거는 수찬아, 여기 앉아봐. 우리가 인사할 거야, 니네. 아, 진짜. 여기 셋이 딱 앉아봐. 아유, 신나네. 아유, 좀 앉아봐라, 야. 아유. 자, 앞에 보고. 자, 어쨌건 세 분 게스트. 예. 저 1박 2일 언제 나오셨죠? 작년인가요? 차차차 삼남매. 저희 멤버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별로 없어. 태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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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는 그러고요. 선물 있어요, 선물? 야, 이거 누가, 야,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입고 댕기냐? 아빠, 혹시 이 팬들은 우리가 입으라는 거야? 어. 아빠, 너무 커! 마음에 들어? 기다려. 어우, 씨. 샘플. 이거 봐. 아니야, 이거. 아,
어디 가? 자라 이거 한번 입어봐. 이거 대표로 오빠. 아우 야 일로 와봐 야. 아우 정말 알았어 그러면. 어 그래 이거. 야 빨리 여기 벗어나고 싶다. 이봐 예쁘지? 야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 있지? 아. 아빠 나 이제 정홀래 이제 정홀래 이제 벗는다고? 응. 야 이제 방금 아이들은 아이들은 솔직하고요. 벌써 벗어? 1박 2일에 출연해 주셔서 저희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10주년을 맞아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네. 차수찬 게스트님께. 네. 자 차수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차수찬님이 이거 좀 이거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수찬이랑 대결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기면 돼. 그러나 이기면 돼. 그 치마 안 좋은 거야. 그래. 좋아. 아우 잘하네. 보자. 보자. 제기사기. 제기사기. 됐어. 제기 또 차수찬님이 차봤자 몇 개 차겠어. 자, 수찬이 도전 연습해봐. 시작. 수찬아, 좀 이제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안 돼? 안 돼. 너 양말 신고 할래? 아니. 그럼 신발 신고 할래? 수찬 마지막 연습. 어디 가, 수찬아? 아니, 나 신발 신고. 아, 야, 승부사.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이길 수는 없으니 삼촌들이 하시오. 어차피 수찬이 하나밖에 아, 신발을 신고 왔는데. 오케이. 근데 신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서 신은 거 아니지? 저희 멤버분들 중에서 누가 출전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린이들 이기는 거 전문가입니다. 와. 하고. 딱 밟아. 자신감 있게 세게 차봐. 한 번만, 하나만 차도 되니까 세게 한 번만 차볼래? 네가 세게 하면 이기... 그래. 야, 세게 차면 안 돼. 그런 일. 나 이제 도전 하고 싶어 하지 마. 그만해. 얘 이상해. 얘 왜 이래. 여기 어딨어? 도전. 놓치고. 도전. 도전! 아. 아. 두 개입니다. 아, 두 개? 아, 어려운데요. 제발 두 개 해라. 도전! 도전!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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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짠짠. 아, 이거 안 되고 난입하고 막 이런 거. 아, 그렇게 해주세요. 마지막 건 뭐야? 맞았어요. 아, 똑바로 하라고. 이겼으니까 다시 한 번만. 똑바로 하라고. 맞아요. 살짝 수영 봤어요? 봤는데 두 개. 아. 네. 약간 아, 축구로 치면 골포스트 맞았다고 치죠? 차수찬 도전! 오, 발목이 긴장돼. 근데 왜 나부터 해야 돼? 아, 알았어. 가보고, 가보고. 아, 가보고, 가보고. 안 되면 줄래? 가위바위보. 메롱. 메롱. 아, 먼저 왔어. 결국엔 먼저야. 아, 근데 꼭 이기고 싶다, 정말. 여기 지금. 우와, 야, 큰일 날 뻔했어. 오, 형! 형, 세 개! 말끝나야 진다, 야. 못 끝낸다. 첫 클럽 보냈어.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만남 성공하셨고요. 즉석 사진을 찍어서 붙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1박! 잘했다. 야, 야. 야, 정말. 내가 생각이 짧았다. 김제보다 더 힘든 것 같다, 김제보다. 우리 어디 가요? 어디로 가요? 일단 게스트여야 되잖아, 조건이. 10주년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준현이 어디 있어? 준현이 지금 먹고 있을걸? 많아요,
반만. 준현이 형 해볼까요? 그래 그래 이 음악이야. 어디에 있는지? 5년째 이 음악이야. 이 형 바뀌지가 않네요. 배님. 웬일이야? 예, 잠시만요. 준현아. 유준현 씨? 네, 누구세요? 어디세요? 준호 형이야. 형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야, 여보세요? 얍스, 얍스. 형 이제, 야. 준현아, 준호 형이야. 준호보다 준현 형이 KBS 14기 김준호. 준호 형님이 지금 사이판이요. 사이판이요? 사이판이야. 야, 그래서 번호가 안 떴구나. 뭐 촬영하러 갔구나. 알았어. 나중에 전화할게. 네, 네. 어? 네, 혜님 안녕히 계세요. 아, 사이판. 사이판이 있다. 김준현은 안 돼. 사이판에서 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 싹 다 전화해. 되게 자기하러 오라고 할 수 없잖아. 여보세요? 고영아, 촬영이니? 네. 촬영? 네. 촬영이? 네네네. 네, 네, 네. 고영아, 어디서 네? 촬영해? 저요? 청주요. 어? 청주야, 청주. 청주? 어. 네. 수고하고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어, 안녕. 청주는 못 가. 아 청주는 못 가. 누구예요? 말 안 섞었어 그랬어. 보영. 박보영. 응, 어, 오늘 박보영이지만 안 되지. 아니 인성이 해볼까? 인성이 그. 네 형님. 인성아. 네 형님. 인성아. 네. 촬영이야? 아니요. 어디야? 저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어, 어, 운동 끝나고. 운동 끝나고? 끝나고. 오오오 네. 그러면 네 어 그죠 그러면 9시 누가 전화를 받아 9시 형님 인성아 너 이 시간에 왜 전화를 받아 일일 인성 배 타거든요 우리가 네.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이제 몇 명이 있어? 네? 몇 명이 있어? 예. 어, 그냥 우리가 그 1박 2일에서 고마운 사람이 있단 말이야. 10주년 특집? 10주년 특집으로 네. 인성이, 우리가 인성이한테 너무 고맙기 때문에 최고 시청률? 어, 뭘 하나 선물을 줘야 돼. 아, 저한테요? 어, 널 만나서. 네. 만나주세요. 가요, 지금. 가요, 지금. 가요, 지금. 일로? 일로? 아니, 저 어차피 혼자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지? 움직이는 게 빠르긴 해서요. 그지? 장소만 정해주시면. 그러면, 오다 보면 그 동작대교 그 밑에. 네. 우리 그 동작대교 밑에 그냥 있어. 뭔지 알지? 어딘. 동작대교 밑에요? 동작대교 그 밑에. 그... 너 오면 싸우자는 얘기야? 형님 어. 집 근처 쪽으로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네. 어. 여기가. 아. 주소를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다. 역시 해결사 차태현. 근데 뭐 다리미치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오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진짜. 고인성 형이 여기로 온다는 게 너무 웃기네. 맞죠? 아유, 이런 늦추한 것까지 이렇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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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 진짜 문득 맞다, 맞네. 네. 와. 진짜. 아, 웃긴다. 자연스럽다, 야. 우리 한번 해봐가지고. 어? 여기 타고 가? 아니야, 뭘 타고 가? 걸어가? 또 어디 가요? 아니, 약속은 안 해. 섬에 가겠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오늘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진짜 저거 할 거. 일단 그러면 자, 선물. 예. 일단. 자, 선물 먼저. 날씨가, 날씨가 더 추우시니까. 인기 개그맨 김준호 씨와 네. 데프콘 씨. 여기 저희 입어. 입어. 인기 가수 김종민 씨 사진이 있는. 아, 그래도 운동하고 오셔가지고 옷이 다 잘 맞을 것 같아. 이제 아무리 태현이 형이라 하지만 연락 안 받겠다. 아, 또 내가 또 그런데 딱 섬가 이런데 또 전화 안 하지. 오빠 내가 얘기했지? 내가 얘기했지. 조인성이 입으면 뭔가 달라 보인다고. 아, 그래. 우리가 이번에 지지우리한데.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너랑 대결을 하나 해야 돼. 우리가 이겨야 미션에 성공하는 거야. 너, 네가 우리 이기면 네.
우리 또 나고 다시 또 찾으러 가야 돼. 아. 지금 기방이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지금. 형이 어떤 거를 제일 잘해? 나는 다 대기차기도 못하고. 복불복. 복불복. 아, 뭐야? 이야, 운명인데요. 복불복 뭐 까나리나 뭐 이런 거 먹는 건가? 까나리 복불복이요. 까나리야. 그러면은 야, 까나리 또 먹어요? 고르면 돼요? 어, 고르면. 저는 파란 거. 네, 파란색. 하나, 둘, 셋! 이쯤 되면 좀 미안하겠다. 그렇죠? 이쯤 되면 좀 미안하겠다. 저번에도 까나리 처음부터 미안해가지고. 네가 이기면 되지. 이기면 되지. 커피 마시면 되지. 그거 잘 못하는데. 네가 우리 이기면 되지. 그럼요. 산이 좀 좁으니까 내려서 저 공터에 갑시다. 갑시다. 그래. 여기서 하고 이 거리가 비열한 거리야. 그때 무슨 편이었지? 그때가 아마 최고 시청률이었을 거야. 인성이 나온 그 해가 20% 넘었지. 와, 넘었지. 한 번 또 가야 되는데, 인성아. 갈 때 됐죠? 갈 때 됐지. 준비해. 지금 이제 알고 있네. 갈 때 됐고. 왔어. 오케이. 바로. 와. 아. 이거 급하게 타서 그런지 여기까지 까다리 냄새가 나는데요? 아, 이거 좀 쉽게 만들었는데. 어? 그래도 티가 나? 티 나잖아. 아. 뭔지 알겠어? 이게 누가 먼저 골라요? 이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야지. 가위바위보! 아니, 아직 안 돼. 이거 까나리인 것 같은데? 색깔이? 아닌가? 자, 아시겠지만 혹시 까나리라도 다 먹으면은 예. 이기는 거 이거 어떻게 나와? 자, 그럼 야. 하나, 둘, 셋. 한번 끝내자. 셋, 동구야, 둘, 끝내자. 야! 자, 하나, 둘, 셋. 황무! 확! 확! 하나, 둘, 셋. 황무! 확! 확! 황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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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동구야! 동구야! 아니야, 거의. 잘 마시고 갑니다. 이거 어떻게 골랐어? 어? 아니, 어쩔 수 없이 가벼워 뭐 진 거지. 연한 걸로 고른 건가? 네, 연하길래. 그래, 연한 거 좀 티났다니까. 어? 아니, 뭐 이거. 아니, 누가 봐도 까나리지, 이거 봐. 누가 봐도 까나리지. 이거는 바로 까나리 티나, 진짜. 야, 너 진짜 까나리 먹기 싫었구나. 못 먹겠다. 저번에 먹어봤는데 야, 바로 그냥 취하겠다. 바로 먹어버리네. 아 예능인데 좀 먹어주지. 다시 해요, 그러면? 아, 그럴 순 없잖아. 그럼. 아무튼 뭐, 우린 진짜 고마워서 부른 거야. 아, 하나, 둘, 셋. 1박. 실패다. 아, 인상아 밥차는 보내줄게. 알았어, 가자. 고맙습니다. 허무합니다. 여기가 저 현무 형네 집이었는데. 여기 길가? 야, 전현무 나왔잖아. 잠깐 우리. 현무 형 근데 아, 이사했는데? 여기 저것만 나왔지. 이사 갔어? 야구장에서. 전현무 뭐야? 전현무 뭐야? 뭐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결대 아니야? 이 정도면? 오! 안녕하세요. 오, 민규 형이. 오! 아, 다비치! 민경이 어디야? 오빠 방송으로 좀 활용 좀 하자 너 좀. 아 지금 뭐 방송 때문에 전화한 거예요? 제가 우리가 혹시나 갈 수도 있어. 집에 우리 집에. 응. 미안해. 오빠 그러면 오실 거면 나 문자 주세요. 저 집에서 뭐 하고 있을게요. 알았어. 지지봉. 어. 민경아 차로 들어가자. 춥다. 불안한데 나 이 차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아니 잠깐만. 반대로 안 가는 거야. 반대로 안 가는 거야. 나 약속했어. 그게 아니라 안 돼. 그게 아니라 진짜 약속했어. 허영이 형 나 지금 7시 반.
아니 지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근데 왜 탈해? 아니야 안 타.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 타 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잠깐 타봐. 아니 진짜 진짜. 형 이상해. 이상해. 진짜로. 야 이 민경이 뭐야 답답하다 지금. 아, 진짜.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봐. 진짜요? 아, 진짜 이거 아무도 없다니까. 아, 진짜 그냥 차라리 얘기하려고. 차에서 얘기하려는 거야. 우리 좀 돌아가야 돼. 진짜 뜬금없다. 정말 대박이다. 아, 민규야 진짜 난 여기 앉으십니까? 그 여기 어때, 여기? 민규야 진짜 사람을 못 믿어. 민규야, 이거 선물 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주려고. 위에 입어야 돼. 이거 주는 거야, 이거. 한 번만 입어달라는 거야, 이거. 진짜 10주년 특집으로 해서 지금 게스트도. 전화해봐. 자, 거제도냐, 제주도냐? 완도냐? 완도냐? 자, 이거. 거제도냐, 제주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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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도도 있어, 오이도. 안 가냐? 오이도도 있어. 가까운데. 나 지금 너무 심장 떨려. 무슨 일이야, 이게? 자. 너무 미안, 난 안 듣지. 너무 미안, 난 안 듣지. 아 이거? 나 시동을 잘 꺼요. 아 에어컨 때문에 그래, 에어컨. 한 번만 입어줘. 진짜 안 가. 이걸 왜 입어야 돼? 우리가 10주년 아 이거 너무 많지. 아 나 핑크색 안 좋아해. 아 선물이야. 에스타. 아 저는 약간 걸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빨리. 저거 너무 불안해. 야, 이거 진짜 너무 불안해. 나 인생에서 이렇게 불안한 적이 없어. 이것도 다 지나간다. 아니 만약에 진짜 무슨 보란 돈은 다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아 그러니까 섬이랑 섬은 다 있는 거죠? 다 있어요. 아니야 다섯 개밖에 없는데 제주도 두 개가 없어졌어. 세 개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하나는 인서울. 지금 제주도 하나는 인서울이에요? 제주도 여의도 왜? 아! 됐어. 아, 매진. 그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 아니라고. 매진인데, 아니, 매진인데, 어딜 가? 아니라고. 아니에요. 아니라고. 왜 그래? 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니가 지금. 나 이제 방송 봐. 자기 되게 웃기게 나와요. 한번 입어줘. 아니라니까. 진짜.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와. 아니,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웃겨서 한 번 더 한 거지. 아, 그런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시죠? 네? 음악을 좋아하시죠? 뭐? 그냥 물어본 거야. 아니, 못하겠어. 너 왜 그래? 이상하잖아요, 형. 이상한 질문이잖아. 자, 갑시다. 자. 그래, 얼굴하고 이쁘네. 그래, 얼굴 하얘가지고. 얼굴도 여기 핑크인데. 자, 이제 촬영 가자. 출발. 뭔 얘기야? 아 진짜 오빠 나 진짜 왜 그래요? 핫! 핫! 퀴즈야! 퀴즈야! 아, 그래서 여기서 하면 되겠다. 평소 퀴즈 잘해요? 이거 어떤 퀴즈가 나와요? 네, 퀴즈는 수도를 맞추는 퀴즈인데요. 아 나 진짜 수도 1도 모르는데? 오케이 잘 됐다. 잘 됐어. 수도 알지 수도. 저희가 총 5문제를 드릴 몰라. 거고 그중에 많이 맞추시면 성공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먼저 맞추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독일의 수도는? 정답. 정답. 여기 먼저 했어. 베를린? 베를린? 이게 뭐야? 1점 했대. 베를린. 아깝네. 아, 이게 뭐, 모른다고 했더니 뭐야. 알잖아. 아니, 독일은 알아요, 좀. 난 미넨 하려고 그랬지. 나 프랑크푸르트 하려고 그랬지. 우리가 있으면 졌어. 다음 문제입니다. 멕시코의 수도는? 정답. 멕시코 시티. 네, 정답. 와! 맞았네. 오.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야? 웃었는데? 아마 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야?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정답. 박민영 씨? 오타와.
오타와는 캐나다의 수도인. 아,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나 뭐 오타와라고. 진짜 시드니 아니야. 뭐지? 시드니! 시드니! 너무하는 스케 동무시 그렇게 하고 뭐라고? 정답 맞죠? 정답! 뜰겁다! 아니야? 뭐야? 호주에서 너는 캔버라. 아, 캔버라다. 아, 헷갈렸다. 스페인에서 너는? 정답. 마드리드. 정답. 이집트에서 너는? 정답. 윤홍 씨? 카이로. 정답. 어? 아, 끝났어, 끝났어. 예, 예, 끝났어. 아, 나 윤동 뭐 재미없다, 재미없어. 다 맞추고 끝났어. 아, 정말. 아, 맞추라면서요. 자연히 당연히. 한 문제 더 줬어야지. 아니, 아니, 아니. 저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다른 거죠, 다른 거. 브라질에서 너는? 브라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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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싱이에요? 왁싱이에요? 진짜 너무하네. 브라질리아야? 공부야. 공부야. 우리 왜, 너 왜 우리를 못 믿어 자꾸. 우리가 브라질리아라고 얘기했는데. 어, 자기가 브라질리아? 왜 우리를 그렇게 안 해? 나도 사실 뻥인 줄 알았어. 네, 그럼 오늘 고맙습니다. 미션 성공하셨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다, 민경. 그래서 마지막 즉석 사진 찍어서 이제 너무 행복하다, 나 지금. 와, 잘 됐다. 어디 끌려가는 거야? 우리가 왜? 야, 왜 사람을 모르고? 오빠 무심하겠다. 막 타이 타자마자 시동 걸고 이상하다. 혼나 우리. 1번. 이제 퇴근이에요, 오빠? 우리 이제 끝났어. 아,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백만송이 장미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 네 잔류되고 들어와서 딱 피곤한데 차 뒤에서 노래를 해주는데 너무 우리가 진짜? 이 노래 너무 좋다고 했는데 와 그게 방송이 안 나와서 그때 분량이 너무 많다고. 그래. 아. 나 수도도 못 맞춘 똥멍청이로 나올 텐데 노래라도 어떡해. 그래? 아니 하나 맞춰봐. 자, 부를게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은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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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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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오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아, 됐어. 야, 이 반답판까지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노래 좀 들어주지 그랬어. 다시 찍잖아. 딴 노래 뭐 신청하지. 아, 됐어. 야, 민경아 너무 고맙다. 야, 민경아 너무 고맙다 이거. 아. 준영이 갔어야 돼. 김제 할머니 여섯 분 모두를 찾아가고 선물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짝꿍 할머니 댁에 가서 미소를 도와야 돼. 죄송해요 형. 져가지고. 아. 뭘 컨셉이야? 무슨 컨셉이야 이거? 아니, 시골이 여기였어요? 너 앉아봐. 너 앉아봐. 아니, 시골이 여기였어? 아니, 너 앉아봐. 왜? 나 가? 예? 나 지금 걱정돼가지고 너 같이 아, 그래요? 너 혼자 할 수 있겠어? 걱정이야, 걱정돼가지고 내려왔어, 내가. 아. 안 그러면 너 괜찮은 데 갖고 내 옆에 고양이.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옆에 고양이거든? 아니, 형 있어야 돼요. 어, 왜? 형아. 내가 그때 뭐 걸렸었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형? 어. 나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 아니었어? 한 명 따라가겠는데 나를 골랐구나, 그러면. 자,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데프콘 씨가 생각나는 아무나. 연예인이든 출연자. 어? 아, 어, 그게 진짜요? 뭐 완전 좋네.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서울에 있잖아. 근데 내가 내려왔어. 대신은 안 물어봤어요? 걱정돼서 내려왔어. 할머니 분들은 네. 여러분들 오신지 전혀 모르세요. 진짜요? 아, 저희 아예? 제작진들만 이렇게 오시는 줄 알고 아, 있고. 진짜? 각자 세 분 할머니를 찾아뵈면 되는데 그때 데프콘 씨가 신기촌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신기촌. 신기촌. 그리고 준영 씨 할머니는? 구촌. 구촌이었어요. 여기가 구촌이잖아. 응, 여기가 구촌이야. 근데 어. 일손을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비가 와서 일손 못 도와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손도 많아시고는. 아, 그런가? 그래. 네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 돼. 가. 가서 잘 모시고 와. 빨리 와요? 어. 빨리 와요, 진짜로. 뭘 빨리 와. 야, 적응 좀 해, 이제. 빨리 와요. 언니 만나러 가요. 야, 여기 진짜 집도 다 그대로네. 우리 언니, 저 할머니 다 기억하죠, 다. 왜냐면 제가 거기서 야이시침을 했기 때문에. 잘게. 이게 따줄게요. 내가 반찬을 해야지. 요즘 이불 잘 나왔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잘게. 걱정하지 마세요. 길의 끝에서 널 만난다. 계세요. 택배요, 택배. 택배? 서울에서 택배 가세요. 택배 가세요, 택배. 택배가 왔어요! 야, 언니, 나중에 있어야지. 귀도 선생 연봉이요. 이름이 뭐요? 어려운 게 데프콘이에요. 데프콘이? 소리 들려! 오케이! 아, 감사해요, 언니. 차타! 우리 섹시해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언니. 데프콘이에요, 언니. 잘 지내셨어요? 건강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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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죠. 아니, 저기 뭐야. 제가 올 줄 몰랐죠? 몰랐지. 그죠? 어, 2박 3일에서 온다고 그려. 2박 3일에서? 아, 2박 3일에는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나 보다. 2박 3일에서 꼭 집 계시오, 그려. 그리고 언니, 제가 저기 뭐야. 여기. 여기 1박 2일, 여기 선물을 가져왔어, 가져왔어. 아, 이제 명절, 명절에도 인사 못 드렸는데, 여기. 오, 좋잖아요. 좋잖아요, 언니. 그럼. 더 젊어지라고, 인사하고. 그럼. 아, 딱 이쁘네. 아, 딱 이뻐.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세요! 세요! 이 집인가? 이 집, 이 집인가? 이 집 같은데? 이 집이 그 집이 그 집이 이 집인데? 아유,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모자를 이렇게 했어요. 못 넘었네. 아이고, 잘 지냈어요? 아이고, 좋아. 돈가스 먹어요. 돈가스 먹어요. 돈가스가 있까? 없지. 돈가스 먹는다고 했는데 돈가스도 사러 갈 수도 없어. 그저 아쉽소. 조심. 걸리네. 그때 방송 저희 끝나고 나서 돈가스 못 만들어줬다고 말씀하셨어. 그게 나는 돈가스를 안 좋아해요. 그게 생긴 안 먹어. 먹을지만 알았으면 내가 사다라도 왔지. 근데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이라 신경을 안 썼어. 여기 다 벽지. 어, 벽지 여기 준영이가 어. 발랐느며. 제가 발랐는데 다시 발라야겠네요. 홍삼. 어, 고마워. 아이고, 그냥 오지. 그냥 와도 온디. 따줘. 목매랑 먹게. 이것만. 이쪽에 갖고 와서 먹겠어? 응? 아니 그만 주셔도 돼. 그만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돼.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가만있어. 그래. 나 나가라고 서울에. 손자리 갖고 가라고. 아이고. 이놈 갖고 가. 아이고 이렇게 많이 줘요. 어, 갖고 가. 갖다 담아 갖고 가.
우리 마을회관 가야 되는데, 할머니. 마을회관? 네. 가. 서울서 택배가 왔어요. 아팠구만.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잘 지냈어요? 계세요? 아, 안 계시나 보네. 안 계시나 보네. 여기 1박 2일 촬영 영상으로 써있네, 그죠? 어. 그래, 엄니. 아, 딸기 엄니 있네. 이용님 엄니. 에? 여기. 예. 정가풀 엄니가 차태현, 예. 이용리 엄니 짝꿍 대포코, 예. 오정혜 엄니 짝꿍 김종민, 예. 다 있네 이렇게. 다 있어 짝꿍. 예. 들어가면 돼?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 아이고, 무엇을 이렇게 차려놨어? 먹으라고. 사진 찍으라고. 아이고, 잘못돼요. 앉아서 먹어.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엄니, 얼굴 잘 지내셨어요, 엄니. 엄니, 아이고. 내가 우리 짝꿍 알았다고 하라니. 처음 안 된다, 형님. 형님. 가자, 가자, 가자. 서희야, 서희야. 가자, 가자. 아니, 저희가 왜 온 줄 들으셨어요? 1박 2일인 줄 어머니. 그 10주년이 됐어요, 벌써. 10주년, 10년을 했어요, 1박 2일. 그래서 우리 1박 2일을 빛내주신 분들을 찾아뵙는 건데, 우리 김재 어머님들을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인사책을 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놨어요. 그래서 김재를 저랑 이제 푸콘이 형이 저희가 우리 어머니들 꼭 보러 가겠다 그래서 보고 준호 형은 게임한다고 못 온 거. 게임해요? 게임하고 있어요? 이거 봐, 할머니 지금 게임하느라 할머니 보러 안 온 거야 지금. 아니 내가 보고자 아프 죽겠어.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보고자 아프 죽겠어. 아유. 아유. 나 서울 갈래요, 어머니. 나 공부하러 갈래요. 아유. 내가 이렇게 썩어 있을 인재가 아니라니까. 응. 서울 가서 내가 판검사가 될 거야. 아유. 맛있는 거 먹여주세요. 그런 게 말이요. 게임하느라 바빠서 그래. 어서 그만 시간이 없은 게 게임이요. 아, 그 갖고는 보고자 본 게 테레비서 봐. 테레비서 보죠. 테레비서 본 게 재밌죠? 똑같죠? 응, 똑같아. 입도 보고자 보고 2박 2일을 보지 꼭 시간 찾아서. 개집은 잘 있어요? 개집? 아, 보고 왔어요. 개집은 잘 있는데 개가 어디로 100만 분이 왔어요. 개가 나갔어요. 네. 집을 나갔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태연이가 만든 거 이거죠? 이거 따롱이네. 아, 내 걔가 가출을 했다고요? 아니, 그 방송 나온 다음에 그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나 어디 가든 못이요. 그렇게 인기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 그냥 최고다 본다 한 게 그냥 한주마다 그냥 너무 그래 어떤 때는. 재밌게 봤다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근데 밖에 비가 와가지고 지금 어머니들 일수돈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날 좋았으면 가장 좀 필요하겠으면 썬디. 나중에 그냥 다 같이 한번 내려와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우리 저기 언니들하고 근처에서 촬영하면 가다 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고, 뭐. 아니요, 얘가 아무것도 안 해도 찾아보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하고. 행운이다, 한 게. 우리 얼마나 고마워. 그런 게요. 성은 진짜 좋겠네, 아들 봐서. 사랑하는 우리만의 한평생 살고 싶소. 어머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고 1박 2일 같이 외쳐요. 예. 1박 2일! 건강하세요. 소리 질러!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건강하세요. 예. 어디 또
만날까? 다음에 뭐 또 지나가다가 저희 뭐 들릴 수 있으면 들릴게요, 팀이. 들어갈게요, 언니. 찾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꼭 찾아요?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언니. 들어갈게요. 들어가세요.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갈게요. 소리 질러! 일전에 1박 2일에 출연해서 얼마기, 똥손 이런 별명을 많이 얻었는데요.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드린 것 같아서 1박 2일에 항상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지현입니다. 저한테는 20대와 30대를 함께했던 1박 2일이 벌써 10주년이 됐네요. 앞으로도 30주년, 40주년 쭉 일요일을 책임지는 예능 프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박 2일 화이팅! 1박 2일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준호 형 많이 좀 이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대포콘 씨, 유지현 씨, 그리고 또 김종민 씨, 하태현 씨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1박 2일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박 2일! 와! 효진아! 좀 어색한데? 진심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집해. 그래, 이 차에 가서 친해지자. 한류, 그래서 좀 반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머리도 좀 했어요. 이 머리 스타일이. 동료야! 여도 웬일이야? 연예인! 너 웬일이야? 너 웬일이야? 이거 미개요. 뭐야? 뭐요? 외국 나가시나 보네. 예, 외국 갑니다. 빨리 가시죠. 저기 외국인 분들도 이렇게. 저 형 너무. 저분은 강시간 비행할 건데 머리를 이렇게 센트로 나와 이렇게. 강시간 비행할 건데 머리를 이렇게 센트로 나와 이렇게. 패션. 왕 패션. 뭐야? 아유, 가방 있어요? 머리를 딱딱하게 굳혀놨어. hi everyone. Hello. Everybody. One night today. 빨리 올라가 가지고 형.
근데 19시간 후에 써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공항 패션이 민감해 우리 연예인들은. 근데 6시간 버틸라고 한 거고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러면은 형 비행기에서 진짜 아프지 않아요? 잘 때? 아프지. 왜냐면 딱 도착했을 때 우리 팬분들이 좀 많이 막 나오는데 예. 그게 내가 막 머리 막 이렇게 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럼. 진짜? 형 아마 공항 마비될 수 있어요. 아 절대 그럴 것 같아. 저희 조용히 통과할 것 같은데요. 셀럽입니다. 예, 셀럽이에요. 7시간? 19시간이래요. 덥대는데. 쪄 죽는데. 쪄 죽는데. 우리는 1도래, 1도래. 야, 나 지금 아, 너무 춥고. 나 지금 이 서울의 날씨가 너무 좋거든. 자, 늦는 만 장미 오빠가 된 모습으로. 이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네. 딱 열 거는. 사람을 자르는 의미는 무엇인가? 내 한 몸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올해가 1박 2일 10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10주년 특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녹화 중간에 갑자기? 다른 녹화? 10주년 특집은 해외에 있는 시청자 팬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해외 시청자 투어요? 아니 저 이번에 인도 갔었는데 인도 분이 공항에서 덩고 이러면서 덩고? 나 저거 뭔지 모르고 덩고? 필리핀 공연을 갔는데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주시더라고요. 원나잇 투데이 1박 2일. 내가 SNS가 별로 활동 안 하는데 10만 명이야. 8만 명이 영어로 써서 내가 돌아버리겠다. 뭔 소리인지 몰라. 아, 그냥 근데 다시 궁금하죠. 진짜 만약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연예인들 많이 못 가는 곳 가는 것도 좋은 거야.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지금 친구 한 마리 오는데. 아, 들었어. 인기투표. 자, 오늘 누가 야외 취침할 것 같니? 어, 야, 지금 봐봐. 중요한 인명생하고 전화가 우리 방구를 세우나? 내가 입이 똥꼬야. 입이 똥꼬. 아, 정말. 제가 집이 저쪽인 거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팬들이 정말 전 세계 각지에 많이 계십니다. 언제 다 찾아가요? 저희도 그래서 모든 나라를 찾아뵈서 해외 팬들과 만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두 나라만 찾아가고 있어요. 두 나라요? 아, 그러면 또 나눠? 나눠? 가기 전에 따로 출발하겠습니다. 어, 진짜? 어머. 어, 근데 외롭다, 저. 아니, 어디로 가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거기 러시아 쪽이 아니야? 아니, 카자흐스탄에 우리 팬들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라.
너무 생소하네요. 여기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솔직히 이거 촬영 아니면 우리가 갈 기회가 없다니까요. 7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저 카자흐스탄은 진짜 의외다. 내가 몽골 카자흐스탄 진짜 가고 싶었는데. 야, 너 가! 너 가! 가. 알았어, 카자흐스탄 픽스! 나머지 한 나라는 예. 중앙 아메리카에 위치한 중앙 아메리카? 중앙 아메리카? 카자흐스탄. 중앙 아메리카? 중앙 아메리카면 쿠바 이쪽 말하는 거 아니야? 야, 미국이지. 어, 자나 카리브해 쪽인데. 뭐. 자메이카? 자메이카? 쿠바인. 어우, 쿠바! 쿠바! 진짜? 봐. 진짜? 봐. 진짜, 진짜. 그래, 방금 나 뜰 뻔했다. 까불지 마라, 방구로. 진짜? 봐. 카자흐스탄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쿠바는 쿠바 몇 명도 없을 것 같아. 있을 거야. 남미 가면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그렇게 많다더라고. 근데 그건 자동차고. 아, 자동차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화나 이런 거에 호의적이니까. 넌 어딜 가고 싶은 거야? 넌 두 나라 다 좋아요. 카자흐스탄 갔다가 쿠바로 넘어와. 자, 저희가 좋아하시는 우리 멤버들의 인기 순위대로 세 분씩 팀을 나눴습니다. 진짜요? 나 진짜 아깝다. 나 두 개 다 태현이 형은 카자흐스탄 아닐까? 형 비행기 오래 못하니까. 근데 태현이 비행기 오래 못하니까. 태현이 형 이미 아파요, 지금. 지금 왔어. 카자흐스탄에 가실 첫 번째 멤버는 차태현 씨. 와! 배려했네. 아, 그나마 비행 시간이 짧지. 자, 쿠바. 쿠바, 쿠바 발표하겠습니다.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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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주자. 다 같이. 김준호 씨. 와! 쿠바. 형 잘 어울려. 쿠바. 쿠바. 아니 형 그리고 몸이나 방구 소리가 약간 재즈야. 쿠바 집었네. 좋네. 카자흐스탄에 가실 두 번째 멤버는 김종민 씨. 와! 예! 너무 하고 싶은데. 아니, 진짜 어느 나라를 가든 뭐, 완전 대박이지, 축복이지. 그럼. 오늘 두 개 나라 진짜 다 가고 싶어. 자, 쿠바에 가실 두 번째 멤버는? 두 번째 데프콘 씨. 오! 야! 그냥 수영복만 갖고 가요. 애들이 위통수 벗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래? 아, 바닷가 예뻐서 괜찮아. 스포츠 저거 두둑이 챙겨야겠네. 카자흐스탄에 가실 세 번째 멤버는? 아, 둘 중에 하나야. 한 명이 쿠바네. 정준영. 카자흐스탄! 와!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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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쿠바 관련된 문화나 이런 거 좀 책 좀 잘 보고 와. 그렇게 쿠바 그런 것도 잘하는 잘하네. 동구가. 어. 카자흐스탄 치니까 민영도 뜨는데? 카자흐스탄이 왜 마치 민영들 많은 없네. 걸로. 쿠바 날씨 검색해보니까 지금 새벽인데 26도야. 저 쿠바 좋은데요. 저 이전까지 여름 났는데 또 가서 여름을. 내일 쿠바 새벽이 31도 돼. 야 그래도 우리 갈 때쯤에는 좀 더 떨어져 있겠죠. 어? 여러분이 지금 카자흐스탄, 쿠바를 약간 생소하잖아요. 예. 왜 거기를 가는지, 그곳에 어떤 팬 아니면 어떤 우리 교민이 살고 계신지 가서 뭘 할지 공부를 좀 해라고요. 그렇죠. 진짜 쿠바는 좀 정보가 좀 있는데 카자흐스탄 정보가 없어요. 그냥 공부해야지. 와, 왜 몰랐지? 왜 몰랐지? 왜 몰랐지? 있네. 다 이렇게 요새 정보가 다 있어. 이 포탈에. 수도는 아바나고요. 뇌우는 23.0도와 30도. 뇌우가 뭐죠? 체게바라가 쿠바구나. 네. 혁명.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삶의 목표라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 체게바라.
다른 방식으로 펼친 주장이다. Silence is agreement carried out by other means. 체계바야라. 체계바야가 무슨 일을 했어요? 해당을 시킨 거 아니야. 그 정도 모를 거 봐라. 저는 지금 서점에 와 있습니다. 쿠바에 대한 관련된 서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해봐야 하나. 서울도 그렇지. 10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해외예요. 스쿠버다 이게. 제가 느낌? 아, 여기구나. 에서 살아남는 스페인어. 스페인어 기초가 이렇게 오릅니다. 아, 신체, 피지코, 몸을 쿠에르포, 쿠에르포, 헤이, 마이 쿠에르포 is 피카 피카 피카. 오케이요. 입은 보카. 아, 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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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보카, 보카, 먹어 보카. 이런 거. 눈동자가 파필라야? 아, 파필라, 파필라, 타코타 파필라, 파필라, 눈동자 파필라, 오케이? 사람들 날 보면 그러겠지? 에이, 미스터! 카베자, 카베자, 빅빅 카베자! 얼굴 까라, 까라, 빅빅 까라, 까라 비! 트레트 비! 대박, 비! 안녕하세요. 예. 카자흐스탄의 메모지와 인터넷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인구가 몇이냐면 인구가 1850만 야 1850만 땅 우리나라 넣겠는데 1850만 약 GDP가 뭐야 GDP?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자흐스탄 언어를 알아야 돼. 언어를 번역기를 한번 써보자. 일단 인사 정도는 그래도 좀 알아야. 안녕하세요. 브리비엇. 브리리엣 브리리엣 브리비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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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대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민입니다 카자흐스탄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언어 난 언어 쪽을 공부해야겠어 난 언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언어 브리벳 드드라스트 부이 안녕 나 드다로 비 많이 드세요 야 골라주인 배고파요 슈또했다 퍼 가져와서 다 까먹겠지 공부야 잠이나 자야겠다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차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태현입니다 이거 나가 언니원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쁘이미
찾아왔어. 안녕하세요. 저는 똥꼬리입니다. 아이. 아, 고려인 분들은 모두 부자래. 근검절약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 돈을 모으셨나 보네. 아빠가 카자흐스탄이라는 데를 가야 돼. 응? 아빠 거기 가지 마. 가지 마? 거기에 아빠 팬들이 있나 봐. 그래서 고려를 많이 아빠 팬이 아니고 1박 2일 팬이 팬분들이 계시대. 가지 마 1박에. 카자흐스탄은 나우 혼자 있으라고. 금방 갔다 올 거야. 가시기 전에 공부를 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각자 셀프 카메라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부를 좀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지금부터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낸다고? 뭔 소리예요? 전혀 못 맞추는데? 뭘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찍으라는 거야, 객관식. 뭐 맞히는 사람 뭐 좋은 거 있어요? 각 팀별에 가장 많이 맞힌 한 분, 1등에게는 저희가 가기 전에 절대 반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반지를 그 나라에 가셔서 한번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들은 개고생할 때 한번 신는구나. 너 했어? 아니 뭐 한 건 아니고 그냥 좀 봤죠. 김진호 씨. 아 뭐 하세요? 이거 하츠 파츠.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퀴즈는 각 나라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팀에서 맞춰도 돼요? 절대 반지. 부가 쪽에 맞춰도 돼요? 안 됩니다. 카자흐스탄의 남녀는 결혼하자는 합의에 이르면 그 뜻을 부모님께 직접 알리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해 대신 알리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 중에 한 명입니다. 큰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종민! 네? 사촌, 사촌. 형제한테. 네? 형제. 어떤 형제? 땡. 형이 없으면 뭐. 다 왔어, 다 왔어. 그러니까 없을 수가 있는데. 큰아버지. 삼촌! 땡. 사촌아. 사촌. 사촌? 사촌? 땡. 종민! 5촌, 5촌, 5촌. 할머니, 할아버지. 매부. 땡. 정답. 남매. 다 형제 알아요. 남매, 누나나 여동생? 땡. 허했어요. 비슷한가 봐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왔다고요? 네. 어? 옆집 아저씨. 종민! 네. 누나 여동생. 아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형. 그러니까. 형. 그러면 형한테. 얘기할 것 같아. 행복한. 형 얘기 좀 해줘. 아까 아니라고 땡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자꾸 바꾸고 있어. 아니라고 했으니까 동생한테. 근데 그거 아니라고. 혈연 관계가 아닌데. 정답. 네. 이복 형제. 땡. 종민. 네. 친구. 아 맞네. 땡. 어? 아니야? 가족인데 친구랑. 아. 이복 남매가 무슨. 삼촌도 아니었고, 사촌도 아니었고. 근데 그게 혈연관계 아닌데 왜 얘기해? 혈연관계가 아닌데 가족이 왜 그래? 야, 이 정도로 답답하면 그냥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하겠다. 야, 진짜로. 정답! 강수가 아니야, 강수. 자존매! 제수씨. 강아지! 아, 정답! 이게 가족이지요. 형수님, 제수씨. 그러니까 내 형이 결혼한 사람. 매형. 정답! 매형. 내 동생이 결혼한 사람. 정답입니다. 내 동생이 결혼한 사람. 정준영? 정답. 와! 매형. 아, 매형. 와, 진짜로? 왜 그런데요? 근데 왜 형수님한테 부끄러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직접 부모님께 저 결혼할 사람 생겼습니다. 이거를 되게 수치라고 여긴대요. 나라마다 참 문화가 다르니까. 아니, 리스펙. 좀 특이한 문화죠.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로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밤에 휘파람을 불면 이렇기 때문에 불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뭐가 나와서가 아니고? 주민! 저승사자에 부른다! 땡! 그런 쪽은 아닙니다.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땡! 새가 날라. 힌트를 드리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샌다. 줄줄 샌다. 돈이 샌다! 돈이 샌다! 돈이 샌다! 주민! 아, 복이 샌다! 땡! 돈이 샌다! 돈 한 번 가. 돈 한 번 가. 그냥 김 세는 거 아니야? 돈 한 번 가. 돈이 김 세는 얘기하고 하나? 왠지 건강이 안 좋은가 봐. 아니야, 재물이야. 땡. 몸에는 기가 빠져나가. 땡. 돈이야, 돈으로 가. 돈? 아니야, 돈 아니야. 돈 하면 되지, 뭘. 돈이 된다. 정답. 와봐. 돈이 된다. 정답. 와봐. 아니, 아까 부가 샌다며. 아니, 우리는 왜 계속 얘기하는데. 부가 돈 아니야? 돈하고 부하고 다르지. 아, 땅이 셀 수도 있잖아. 예, 봤는데.
그러니까 고대부터 휘파람은 다른 세계의 악의 호소력을 부르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 아무튼 안 좋은 곳을 부른다는 것 뜻이는데 카자흐스탄에서는 돈이 없어진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고기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특히 양의 이 부위는 존경의 의미로 존경하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손님이 먼저 정답. 맛을 보기 전까지는 정답.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위는 어디일까요? 정답. 또 알아? 머리 하려고 하니? 어깨? 어깨? 네. 땡. 양의 갈비. 어? 양갈비. 양갈비. 양의 심장. 양의 피. 땡. 양발. 땡. 양껍질. 땡. 양다리, 양다리, 양다리. 양다리, 양다리, 양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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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다리? 앞다리, 뒷다리. 양 다리 냈지 않아. 콩팥 나왔나? 땡. 양머리, 양머리. 양머리, 양머리. 양머리, 양머리. 양머리. 설마! 아이, 니가 양머리 한 번. 아, 싫어, 싫어. 양머리 봐. 정답! 와! 니가 하나 냈잖아! 설마네, 자. 양머리예요? 라임이 있는 거네. 양을 머리를 먹어요? 자, 양머리를 받은 사람은 먼저 자신이 맛을 본 후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맛을 봤다는 게 있고요. 손님이 되게 중요한, 존중한 의미로 양의 머리를 가장 먼저. 그렇게 해보면 100% 양머리 먹는 다 먹는데 왜 양머리를 안 먹을 생각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럼 가면 무조건 양머리 먹는 당첨이네. 그런다, 야. 양머리는 귀한 손님 오면 주는 거야. 네, 손님이 오시면은. 손님이. 양머리 버블로 있어요, 오늘. 여기 가서. 고려인이 언제 갔는지 그런 걸 나와야지. 고려인이 언제 갔는지 그런 걸 나와야지. 고려인이 언제 갔는지. 언제 갔어? 1937년. 공부했어, 이거? 아유, 나가서 또. 내가 공부하기 하나도 안 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카자흐스탄 민족에게 있어 식탁을 뜻하는 다스타르아는 풍요와 만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풍요와 만족? 네. 만족스럽다고? 풍요와 네. 만족. 그래서 식탁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요. 식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것을 밟으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간주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정답! 네. 너무 뻔하잖아. 문지방? 야, 냉철했어. 오, 문지방. 문지방 여기 밟으면... 카페트? 옛날에 뭐... 그럴듯 했어. 어. 땡! 어, 그쵸? 황토바, 황토바. 카페트 식탁보. 식탁보. 식탁보를 어떻게 밟아? 밟으면 안 된대. 정말 길게. 카자흐스탄 나라가 초원이잖아요. 예. 식탁보를 식탁에 올린 게 아니라 바닥에 놓고 음식을 놓고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탁보를 밟으면 예의에 어긋나는. 그렇겠죠. 식탁, 밥 먹는 곳에 식탁을 밟는 거구나. 그렇지. 아, 좌식인가 보네. 근데 진짜로 좀 그렇게 알고 가야지 안 그러면 그게 예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히려? 짜자잔. 어, 정국영. 어이, 좋다.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절대반지를 꼭 카자흐스탄에 가지고 오셔야 돼요. 중간에 잃어버리시거나 나중에 현장에서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여권에서 나와. 여권하고 가서. 비행기 걸릴 거야, 너 그거 들어갈 때. 끼고 들어가면 돼요. 네? 이게 왜 걸려? 유치 찬란하다, 진짜. 자, 그럼 이제 쿠바 팀 훈련 문제 드리겠습니다. 절대는 나지, 절대. 쿠바에서는 줄을 설 때 일렬로 서지 않는 독특한 풍습이 있는데요. 아, 진짜? 신기한 점은 줄을 서지 않았는데도 정확히 온 순서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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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번호표를 놓아준다. 어, 똑똑하다. 번호표를 놓아준다. 너무 놓아준다. 땡. 어! 자, 딱 번호표를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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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번호표를 분배한다. 땡. 다시. 침착해봐. 침착해봐. 다시. 자. 야, 멀리서 온 사람부터. 언제 확인한 거리? 언제 확인? 땡. 정답. 오던 사람만 오니까 다 알아. 난고 진짜. 그러니까. 에이. 아, 김씨 아까워. 에이, 맞다로 맞다. 아까 맞잖아. 오케이. 아, 그래. 정답. 땡. 물건을 카운터에 맡겨놔. 땡. 머리. 아니야?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공통점을 잘 유추해 보시면 어떤 정답일지 맞춰보세요. 이거 블랙핑크 노래인데? 블랙핑크 아니에요? 블랙핑크예요? 마지막처럼 마지막인데
이게 뭐지? 마지막 정답. 그 마지막에 온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표를 나눠준다. 정답. 마지막에 온 사람이 앞사람에게 양보를 한다, 항상. 먼저 들어가세요. 뭔 말이야? 제가 늦게 왔으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저희가 늦게 왔으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오, 대박. 내 앞사람만 기억한다. 정답. 내 앞사람만 기억한다. 정답. 아, 대박. 기다리고 있는 무리에 다가가서 울티모. 울티모. 이게 울티모 현지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누가 마지막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마지막 사람이 손을 든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만 기억하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자유로움과 흥이 가득한 쿠바인들의 일상에서 춤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나는 라틴 음악에 맞춰 추는 라틴 댄스가 인기인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라틴 댄스 이름이 들어간 가요를 맞춰주세요. 정답을 맞힐 때마다 1점을 드리고 단 노래까지 불러야 인정되며 정답을 맞히신 분도 계속 도전이 가능합니다. 삼바 차차차 룰라 룸바 하는 거.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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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자, 그래서 이거 뭐예요? 무슨 노래예요? 제목? 야, 태진아. 제목. 눈에 보인다. 너와 함께 초초초. 삼바의 여인. 응? 뭐라고? 삼바의 여인. 아, 틀렸어. 아, 나 자신 있게 이제. 삼바의 여인. 아, 나 자신 있게 이제. 삼바의 여인. 연인 여인. 삼바의 여인. 누가 누구 불렀죠? 소름도! 어, 김준 씨? 정답. 어우, 아. 아, 왜 안 믿어, 사람을. 의심했어요. 아, 끝이에요. 나 해변의 여인. 정답. 네. 소름도. 다 함께 차차차. 정답. 오케이. 차차차도 맞지. 와, 난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삼바. 우리는 라틴 댄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룸바 이런 거야? 어, 몰라요. 룸바 들어간 노래 없어? 없어. 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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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보! 어, 저기, 그, 저, 김부선의, 어, 만보! 그래! 점포 만보, 점포 만보, 점포 만보. 하나 좋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드렸잖아요. 1점. 춤 하나 더 종류 말씀드릴게요. 살사, 차차차, 삼바, 자이브, 파소도블레. 파소도블레는 없나? 살사. 없다 이제. 그 있잖아요. 살사. 세드 살사인가? 만보. 정답. 백지영의 세드 살사. 정답. 야, 노래 불러야 돼. 노래 불러야 돼. 어? 노래 불러야 돼. 너를 포기하고 하지 마. 맞잖아. 맞잖아. 아, 나 누구 노래인지를 몰랐어. 고맙다, 동구야. 아유. 세드 살사 노래가 있었어? 선생님, 지영이, 내 친구. 아, 오케이. 마지막 하나만 더 제가 만보가 들어간 노래, 여러분 진짜 잘하는 노래,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신 가수는 은방울 장애인. 아이, 어떻게 알아. 아이, 어떻게 알아. 정말 유명한 노래예요. 아! 왜? 쿠바 혁명을 성공시킨 혁명가 체게바라의 본명은 에르네스토 게바라 델라
세르나입니다. 개발하는 혁명 과정에서 스스로 이름을 체게바라라고 고쳤는데요. 친근함을 나타내는 스페인어 체는 무슨 뜻일까요? 어, 나 읽었는데 책에서. 정답. 네. 최고. 오, 맞는 거 정답. 친구. 친구. 아, 친구라. 최고. 친구. 김준호 정답. 와. 와! 인터셉트. 이게 원래 이봐 이보게 어이 친구 이런 뜻이에요. 어이 친구랑. 친구. 최고. 동구 뭐야 너? 동구 뭐야 너? 탈락.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구 씨는 탈락이고요. 마지막 문제에서 결판이 나거나 아니면 또 결승 갈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쿠바는 의료복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쿠바의 의사들은 자긍심을 갖고 일하며 많은 이들의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쿠바 의사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형수술. 어? 정답. 땡. 결혼 아니야, 결혼? 회식. 땡. 자. 포경수술. 담배, 술 이런 거 아닐까? 정부의 허가가 뭐라. 정답. 술, 담배. 땡. 여행. 어? 여행. 어떤 여행? 그러니까 뭐 신은 해외여행인지. 신은 여행. 정해주세요. 형, 신은 여행. 해외여행. 정답. 오케이. 해외여행. 해외여행. 대박. 아주 무상의료라고 들었어. 예, 쿠바 정부는 세계 곳곳에 의료 인력을 파견을 하고 있으나 그중 상당수가 귀국하지 않고 미국 등 고임금이 보장되는 진짜요? 나라로 불법 이주를 시도하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참 나는 어 절대 맞아. 어차피 준호 형 절대 반지 줘봐야 쓰지도 못해. 대품 것도 못 쓰게 될 거다. 쿠바, 나... 세뇨레. 쿠바하고 좀 어울려. 이거 하려고 공부하라고 그런 거구나. 저희가 지난번에 절대 반지를 데프콘 씨하고 준영 씨한테 드렸었죠. 아, 맞다. 오! 아! 카자흐스탄 갔는데 자꾸 나한테 이상한 짓 하면 쿠바로 보낼 거예요, 거기서. 자, 지금 기분들은 어떠세요? 네? 기분요? 네. 일단 많이 설레입니다. 그냥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만나러 간다. 그치.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공항에.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지정 연예인이잖아요. 쿠바에서는 우리 저기 세 사람을 원했고 카자흐에서는 이 세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제 빨리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17시간이요? 18시간이요. 18시간.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건 있어요. 언어 같은 거 저희가 좀 센스 있게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언어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영어 되잖아요. 아니, 영어 되다. 민호 씨, 와. 쿠바 공부하고. 아니, 쿠바 공부했어. 쿠바? 어. 와. 그냥 올라하면 돼. 올라 안녕하세요. 올라? 소이 대포코. 소이는 이제 내 이름 앞에 붙이는 거야. 소이하고 올라만 하면 돼. 오케이. 올라. 러시아어 책이나 좀 가져와야 돼. 사자는 러시아어요? 네. 웬만하면 그냥 헬로 하면 돼요. 그래. 네. 한국말로 해도 되고. 영어 있잖아, 영어. 영어 되지. 중국어, 영어 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형을 거기서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사랑 이야기도 좀 몇 번. 아니, 시청률 좀 나오게 네가 거기서 실종됐으면 좋겠어. 실종됐으면 좋겠어. 그럼 찾아 헤매는 과정을 아니면 헬로 하면서 아니면 그래서 5주 차. 예능 하러 갔다가 뉴스에 나와. Where are you, 김정민? 와! 자, 이제 카운터가 수족이 시작됐거든요. 아, 그래요? 이동하셔서 각자 쿠바 탈락하세요. 어, 마이 브로. 체크인 하시기 바랍니다. 어, 쇼티. 자, 갔다 와. 쿠바, 쇼티. 수고하셔라.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형, 비키어프. 비행기 조심해. 어, 뭐야. 조심해. 안가? 아, 쿠바로 가세요? 아, 저희는 누가 가요? 아싸. 너무 좋다. 형이를 잡자, 우리가. 미리 표적해로 자. 우리 김성 PD를. 야, 러시아어 책 없어도 돼? 네,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나 번역기 잘 못 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까지 가세요? 카자흐스탄 가는 데요. 알마티요. 오늘 비행 상태는 좀 어떤가요? 날씨. 비행 상태. 안 흔들리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기 전에 좀 많이 먹어놔야 돼요. 비행기에서도 먹고. 비행기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도착해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원래 하려고 했는데. 어, 다르지. 형, 저 갔다 갈래요? 러시아 책 사야 돼. 러시아. 아, 러시아 책. 러시아어 그게 있을까? 이거 봐. 봐봐. 여기. 형, 여기 있어요. 러시아어. 어학. 영어. 러시아어. 어, 하나면 돼. 조금만 돼.
목이 아픕니다. 오미냐 빨리 우헌 옷을 골라. 도움이 될까요? 몸 하, 그러니까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 와, 그렇지, 그렇지. 응. 이렇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야. 반갑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지? 와, 우리 멤버들이 네, 해외를 나가네. 네, 네. 자, 동구랑은 처음이네. 그니까요. 응? 아니, 우리 누나들 왜 이렇게 게스트가 있다는 소문은 있어? 없어. 에? 쿠바면은 누가 올까요? 나래가 쿠바에 좀 맞는데. 흙 많은 애들. 나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e go to Canada. 약간 멘트야. Yeah. And the 경유 쿠바. 이분은 누나 응가를 많이 하니까 화장실에서 가까운 데로 해주세요. 네. 앞자리로 네, 토일렛 수업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service. 저기, 미안한데 한국말 잘하시거든요. 아, 한국분이세요? 한국분 잘하시는 아, 리사라고 아, 예. 그래서 외국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나 두 장 줬는데? 예, 예. 경유니까요. 아, 경유니까 두 장 줬구나. 네네. 아, 경유는 두 장 주는 거야? 아니, 그럼요. 티켓이 다르죠. 마이애미 멜로콘 필모 펜타데소라 포에토리코 멜로콘. 와, 잘한다. 여기 있으면 몸이 저절로만 리듬을 타고 있어. 아주 즐거운 도시야. 뭐해? 뭐해 우리? 뭐해? 아 불안해. 뭐 미션이라도 하나 줘봐. 위험하다. 진짜 플레이스가 이렇게 조용하냐. 의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10주년 기념일이에요. 기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얘기해줘, 플랜은. 우리가 같이 짜자.